두리번거리며 지나던 남성이 걸음을 늦춰 파란 택배차 옆으로 다가갑니다. 창문 안을 잠시 들여다보고는 그대로 지나칩니다. 길을 건넌 남성, 또 다른 택배차로 향합니다. 차 안을 살피며 운전석 쪽으로 와 자연스럽게 문을 열고 팔을 쑥 집어넣습니다. 이 몇 초 사이 택배기사의 지갑을 훔쳤습니다. 착불을 현금으로 받을 때가 많은데 그 현금이 한 10만 원가량. 자리를 비운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고 급하게 또 배달을 가려는 기사를 잡아세운 건 길 가던 여성입니다. 혹시 이쪽에 오는 일 없어요? 방금 이 여성, 계속 택배차 주변을 맴도는 남성을 수상쩍게 쳐다봤던 겁니다. 그제서야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기사는 황당했습니다. 망설임 없이 그냥 옆에 창문 한번 보고 차를 열고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았어요. 3분, 5분 사이에 잠그고 다니는 기사분들은 안 계시는 것 같은데. 경찰은 택배차를 노리는 상습범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.